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한 상자에 120맛이 들어가 있는 120이 파조기입니다. 두 번째로 큰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파조기는 약간 상처가 난 걸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2에서 23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는 160미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60마리씩 들어가 있는 참조기는 20에서 21cm고요. 가성비 갑이고요. 가장 많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60미입니다. 160미 사이즈가 좀 작다 하신 분들은 120미 파조기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목구생물 참조기라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섞인 파조기인데요. 파조기 무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바라조기에 비해서 파조기가 좀 더 큰 편이고 파조기는 역시 상처가 난 걸 파조기라 합니다. 그 다음에 할수꽃게고요. 어제보다 금액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2kg, 3kg, 6kg씩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할수꽃게는 가을에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무한 뻘락지 집이다 보니까 무한 뻘락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산 민어도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민어는 전지전도 먹어도 맛있고 정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전어철입니다. 전어는 생물용 구이용으로 드시면 되시고요. 2kg, 4kg, 6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이용으로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암치홍어입니다. 암치홍어 정품이고요. 마리수 판매하고 통으로도 판매하고 원치 않으시면 손질비 교체해서 손질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도 사이즈별로 판매합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 낙지집입니다. 그래서 전복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어입니다. 완도 돌문어고요. 지금은 큰 사이즈가 없습니다. 다 잘 자라고요. 2kg에 5마리 전으로 들어가고요. 할 왕새우입니다. 2kg에 55,000원이고 2kg에 50마리 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고등어는 10마리에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간이 딱 맞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